제가 지금 100% 공감하는데 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하려면 지금 법 제도 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다 35층으로 다 제한이 돼 있다면 강북이든 네. 강남이든 네. 어디든지 가나요? 네. 일단 그거 그럼 개선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쉽게 바꿀 수 있죠. 그거는 그렇습니까? 네. 네. 주로 이제 35층을 막겠다는 것은 지금 네. 저층 주거단지 그 역시 그렇죠. 정책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네. 이런 모순된 아파트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정책을 설계한 건지 제가 지금은 좀 헷갈려요. 아. 그러면 이런 그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네네. 이런 모순된 주택을 더 이상 공급자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는지 네.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였는지 어쨌든 그 논리적으로 네. 좀 이게 궤가 이렇게 흐름이 딱 맞게 예. 형성돼야 되는데 예.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예. 이렇고 하니까 들쑥날쑥한 거죠. 아 위원님 보시기도 들쑥날쑥한 거고 좀 논리적인 거 인정하신 거죠? 네. 이게 예. 다 맞춰져 있거든요. 건설사의 그 건설사의 건설 뭐 저기 역량이라든가 저 경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는 어떻게 하고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든가 네.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너무 파편적으로 부분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현 지역구 얘기기도 하시지만 그 목동에 대한 지금 재건축 이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서울에서 그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개발해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저는 네, 이제 거의 목동이 네.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2만 6천 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1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층 규모로 해갖고 그냥 똑같이 다 해버리게 되면은 너무 삭막한 재건축 예, 예. 집지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우려가 됐었는데 예. 80층을 딱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 예. 스카이랜도 달라지고 예. 공공부지도 확보하면서 공공하겠다. 그렇죠. 공간이 많이 생기는 예. 거죠. 전 그게 지금 깜짝 놀랐고 아, 여당에서도 이런 제안들을 해주시는구나 되게 예.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까봐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조감도도 한번 그려봤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어요. 네. 뭐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산적으로는 전혀 손해가 없죠. 오히려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네. 주변 그 주거 환경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개선되는 형태가 되고 네.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전체만 보더라도 도시의 어떤 그 도심 정비가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봤을 때도 네.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네.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블록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세 개 단지, 네 개 단지를 묶어서 네. 거기서 한 단지에다가 용적률 다 몰아주는 거죠. 뭐 그 네. 용적률은 어떻게 딜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 정부하고 네. 뭐 50%를 공공기여 할 건지 30%를 할 건지 뭐 60%를 할 건지 네. 그것은 이제 차제에 대한 문제고 네. 일정 정도 공공기여 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네. 가령 예를 들어서 50%를 했다. 네. 네. 그러면 50%에다가 전체 다 지을 수는 없을 테고 네. 뭐 한 30%에다 짓는다. 네. 네. 그러면 한 20% 주택 소유자들 소유 지분의 20%와 정부의 공공기여한 70%, 네. 50%. 이 네. 70%는 숲, 녹지대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네네. 거대한 숲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만 한 1000% 정도 몰아줘서 네. 여기다가는 이제 초고층 봉을 세우는 거죠. 네. 맨하탄에 가보면은 가장 그 주거의 입지가 좋은 데가 허드슨강과 센트럴파크 네. 사이에 있는 초고층. 그렇죠. 네. 그 업타운 부분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변 지역에 접근성이 좋고 네. 그다음에 도시 내 녹지가 거대하게 숲을 이루고 있고 도심 내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초고층으로 집적화시키면 이동성 네. 교통 라인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도 매우 손쉽습니다. 그렇죠. 집적화돼 있고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마 이 인터뷰 내용을 안 읽어보실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한 단지당 최대 용적률이 250%인데 4개 단지를 합치게 되면 1000%가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3개 단지는 그냥 뭐 기부채널 등 공공개발이든 해서 250% 제도 내에서 그 법의 테두리나 안에서 약간 그 최대한 네, 그렇죠. 죽어든 공공이든 다 예.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법의 제도도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35층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 네. 쉽죠. 쉬워요. 그런 제도 바꾸는 것은 뭐 네. 뭐냐면 지금 사실은 택지 개발할 때 목동 아파트도 다 논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거기 살았어요. 논에다가 네. 어떻게 아파트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네. 예, 과연 실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네. 이 부분이 남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오. 너무나 가능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너무 삭막하고 예. 끔찍해서 예. 오히려 진짜 36억 다 세팅하는 건 예.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예. 이대로 가면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도 저는 뭐 상당히 버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네. 미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일순간에 네. 이렇게 좀 거품이 확. 네, 2008년도. 예,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시민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정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거주 목적의 주거 시장이 되게 되면은 적정 가격이 이미 생길 텐데 네. 지금 워낙 좀 그렇게 새 아파트나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좀 사람들이 상한가를 모르고 막 사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설사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살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한시적인 거죠. 네.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로또 네. 마지막 2천 원짜리 마지막 팔 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뒤에는 얼마든지 안정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또 다른 정책적 수단들이 보완되면 좋죠.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네. 이 부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통로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네.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내가 한 주당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네. 정말 내가 보면 멋있는 빌딩인데 DDP 서울에 있는 DDP 이 동대문 빌딩이 있으면 동대문 네. 플라자가 있으면 내가 저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뭐 10만 원이 됐든 뭐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내가 있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네. 거래처럼 네. 네. 그렇게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네. 네. 우리 개미 군단들이 실제로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네. 또 돈 수익도 받을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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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식시장을 오히려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4차 산업기술,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미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일부 좀 비슷하게 리츠 같은 경우. 그렇죠. 리츠는 이제 앞에 리츠가 있어서 리츠가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리츠 회사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리츠가 또 투자하는 것은 역시 그런 식의 투자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현재처럼 이제 부동산 단위별로 네네. 가령 뭐 집 하나가 있으면 여러 명이 뭐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네. 식의 투자만 가능한데 실제 부동산 건물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막 쪼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화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양성화하는 거죠. 그렇죠. 론지에서 리츠를 네. 중간에 없애는 거죠. 없애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거래하듯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투자대로. 왜냐하면 또 세상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 보면 또 네. 어디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장이 어렵게 되면 부동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가치 해소가 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내가 꼭 이제 뭐 저 집을 살려면은 뭐 저게 평당 3천이어서 뭐 1억이 있어야지 사는 게 아니라 네. 언제든지 내가 뭐 100만 원, 5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또 4차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시대가 왔을 때는 가령 이렇죠. 도시가 이제 ERP처럼 네. 도시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웹상에서. 네네. 도시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도시를 통해서 원래 이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오는 게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수익을 받고 이 수익을 쉐어링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에 이제 투자하는 시대도 네. 뭐 진짜 몇 년 안 있으면 네. 올 것이다. 클라우딩 펀딩에서 가령 과테말라의 100조짜리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그럼 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네. 그 과테말라 스마트 시티를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투자자들한테 쉐어링할 수 있고 네. 이런 시대가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스마트 시티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국가에 투자하는 것들이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예. 서로 예.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는 뭐 주택 말고 다른 데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보실 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예. 투자할 데가 없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되게 많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예. 그래도 실패한 경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조금 그렇게 좀 국가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네, 그것도 좀 투자가 그렇죠. 높아질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부동산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대규모로 공급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는 이제 그 목동이랑 상계동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 영향이 됐는데 거의 한꺼번에 재건축 물량이 몰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단지들 보면은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이주 수요 때문에 이게 공급을 없는 상태에서 이주소를 해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쪽은 멸세를 해버리고 이쪽은 네. 가야 되니까 예. 주택 공급이 더 줄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도 진짜 건 이게 2만 6천 세대, 예. 상계동도 마찬가지고 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당, 일산 다 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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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죠. 네, 없어서 지금 없는데 네. 네. 그 문제가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 2만 6천 세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5만 세대로 네. 늘어날 텐데 네. 지금 대체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네. 가? 그럼 보나마 주변 다 폭탄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뭐 또 거기는 학군 때문에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이루고 있는 정체성이 파괴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 당장 뭐 이주할 곳이 없어요. 없겠죠. 예.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겸사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블록개발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 그래서 보면 예. 아까도 뭐 가령 뭐 어느 아파트 1, 2, 3단지를 같이 통으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3단지에다가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네, 80층짜리 짓는다. 예, 짓는다 예. 했을 때는 3단지 주민들만 이사 가면 되겠죠. 그렇죠. 1, 2단지는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네. 완성이 되면 1, 2단지 이사 나갔던 3단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1, 2단지를 이제 무너뜨리면 되는 거니까 거기를 네. 이제 다시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급격하게 밖으로 이제 이주해야 될 인구를 상당히 한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개 단지 한 곳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씩만 예, 이주하면 되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주 비용도 금융 비용이 매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권역이라고 하면 예, 예. 같이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가 이주하는 이주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또 넉넉하게 네. 좀 금융 비용도 이제 덜 들 수 있죠. 그만큼 네. 또 주민들 이익이죠. 네. 그런 것이. 그런데 단지마다 또 이게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민들까지 협의도 좀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또 당연히 뭐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재건축이나 거기다가 좀 예. 베네핏을 더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저는 예, 예. 이게 뭘 제안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안 가는 단지들은 100%거든요. 자기 예. 이익 조금 줄어들까봐 싸우다가 결국 예. 못 가는 단지들이 많아서 예, 예.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가 예. 정부에서 그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신다고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예. 한 방에 당장의 문제들을 예.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너무 좀 저는 좀 정부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뭐 이게 선거 국면이 지나면 네. 본격적으로 좀 논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토부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정부 어느 분야나 어느 분이든 네. 논쟁을 할 용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제 주장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된 안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 많은 동의도 얻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보완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것을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 사실은 결정하는 단위가 앞으로는 시민 권리. 그래서 이제 네. 대한민국 주권자가 이제 시민들이다 이런 건데 네. 정부는 실제로는 집행 권력이죠. 네. 예, 집행 권력이고 이제 오히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력 단위인 시민들의 이런 논의와 토론을 네. 상당히 집행 권력은 잘 경청하면서 네.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결정을 잘 고려해서 집행하는 단위가 바로 행정부가 돼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잘 했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는 세금 규제하는 정부로 되면 알고 있어서 좀 저 본연의 업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쪽에 본연의 업무로 좀 갈 수 있는 좀 예, 그런 좀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좋겠네요. 예. 가장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네. 공약과 정책이 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제 미세먼지가 나와서 2위로 밀려났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정부는 정말 야심차게 네. 여기 5년 동안 50조 네. 매년 10조씩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네. 준비는 잘 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잘 진행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네. 좀 풀어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 좋은 기반시설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면 이게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정부는 무조건 시세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충돌이 네. 된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참으면은 이게 예. 안정화가 될 텐데 예.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비용을 쓰시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3기 신도시는 분양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분양을 맞죠. 하겠죠. 근데 네. 근데 그 확정이 된 거죠? 네. 저는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강남 수요가 많잖아요. 강남 일자리가 워낙 네. 많다 보니까 네. 지금 교통망도 다 강남 위주로 좀 다 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이면 3기 신도시는 그럼 강남 주변에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강남에서 제일 먼 지역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네. 시킨 것 같아서 네. 이게 변경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둘 중에 한 군데는 세월이 조금 지나면 공동화 되거나 슬럼화 될 게 분명할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물었다는 예, 게 지금 예. 몰린 지역만 계속 몰려 있거든요. 예. 가뜩이나 슬럼화가 돼 있는 그렇죠. 지역들. 예.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신도시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났거든요. 저희 업계에서 보면 이제는 이제 도시 재생과 리모델링 전문가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고요. 네. 70년대 말 80년 초부터 이렇게 쭉 해왔던 신도시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퇴조하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이제 정부가 신도시를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부 취지에 맞도록 네. 제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은 아마 3기 신도시 진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역시 공급자 카르텔을 훨씬 더 부채질하고 더 활력을 넣어주는 네. 그런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망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GTX는 세계 확실히 다 가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도 네. 제가 이것도 자꾸 제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건 우리 다 비단 네, 지금 예.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요. 그 전부터 네, 했었던 얘기잖아요. 네, 이 행정 조직 자체가 좀 네, 문제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TX로서 12년도 넘은 얘기인데 네. 네. 이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교통 계획과 도시 계획을 같이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통합적으로 설계를 안 해요? 아,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어쩐지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지하철역 네. 또는 KTX역 보면은 500명이 몰리는데 일률적으로 다 1000명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어디는 500명밖에 안 오니까 널널한 거죠. 소위 말하는 국역화를 해놨는데 네. 수요가 다른데. 네. 네. 또 어디는 가면 막 한 2000명이 오는 데를 1000명으로 해가지고 북적북적거리고 네. 이게 이제 교통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한 거죠.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도면은 철도 라인을 쫙 꺼놓고 그 라인에 맞게 이제 야 거기 뭐 역사가 어디서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또 새롭게 네. 도시가 생기고 그 주변에 좀 떨어진 도시는 또 쇠퇴해 버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도시 계획에 맞춰서 아 여기 요 지점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도시가 생길 상황이고 여기는 인구가 3만인데 요게 이제 뭐가 좀 도시내 기능이 쇠퇴해서 요게 2만으로 떨어질 계획이고 저기는 3만이었는데 요거는 뭐 요러요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 6만이 될 거고 이런 도시 계획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세우고 그 도시 계획에 맞춰서 같이 우리가 교통 계획이 네. 잡혀야지 예타가 잘 나올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도 모순되게 나오겠죠. 그럼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타당성을 네.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을 보면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어요. 서로 옆에 쳐다보면서 달리는데 네. 막상 그거 다 예타 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경상남도 쪽은 네.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네. 이용률은 뭐 20%대 네. 밖에 안 되고 진짜 20%대면 진짜 길거리에서 차 안 오니까 족구해도 될 정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이런 것들을 네. 또 이제 국토부 내에서 보면은 교통만도 또 분리돼 있어요. 철도 따로, 대중교통 따로, 국도 따로, 네. 고속도로 따로.
아, 그것도 다 분리돼 있어요? 아, 분리돼 있어요. 아, 저는 그게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 그래서 그랬구나. 그다음에 뭐 보면은 저기 뭐야 인천공항 따로 한국공항공사 따로. 그죠? 공사가 다르네요. 공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거 왜 또 이걸 또 분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뭐 지난번에 한 10여 년 전이지만 양양공항 갔는데 네. 거기도 이제 공항을 세울 거면은 뭐 이런저런 뭐 도시계획과 이렇게 맞춰서 세워져야 될 텐데 네네. 그 당시 가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서로 막 대화하고 양쪽 끝에 커피숍 네. 직원하고 그래서 네. 뭐 차도 그냥 직원들이 앞에 주차해 놓고 막 풀이 이렇게 나 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그날 그때 비행기 저하고 웬 탤런트 두 사람 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현실화 되려면 네. 교통 먼저 이제 그 정책 단위에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고 네. 이런 구조 행정 구조 개편이 먼저 설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핏 드는 진짜 무식한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통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었고 옛날에 공사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간에 대한 효율성, 합리성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런 뭐,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마 분명하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교통 국토부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교통 소외 지역은 예타를 면제해서 그렇죠. 철도를 놔주겠다. 예, 복지 차원이겠죠. 예, 예.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원래 그렇게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을 같이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발생된 문제점에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네. 이 취지니까 그럼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또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네.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뭐 조직도 또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네.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좀 종합해서 좀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제가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고 그러면 이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만 일자리만 좀 증가하고 있고 1차 산업, 2차 산업 일자리는 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 대부분 다 1차 산업, 2차 산업 베이스라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데 방법이 솔직히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일자리는 계속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서울 수도권만 늘어나고 교통망도 지금 서울 수도권만 지금 계속 뭐 GTX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노선들이 거기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전만 또 집중하고 또 될 거잖아요. 뻔히 그냥 10년 그렇죠. 20년을 봐도. 네, 네. 그러면 이쪽은 집값 분명히 오를 거고 지방은 분명히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빠지고 슬럼화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네. 그거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 원래는 그 참여정부 때 맨 처음 네. 추진됐던 국토균형 발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정책이지만 철학적 측면이 강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제로 네. 이렇게 국가 기관들을 예, 이전시키고 기업도 시켰었죠. 네. 시키고 이제는 제가 이제 법을 발의했는데 네. 그 이전한 국가 기관들이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그 해당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좀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까지 마련했는데요. 네. 참여정부 때 맨 처음에 설계됐던 국토 균형 발전의 최종 목표가 네. 연장선이 자치와 분권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는 공공기관을 먼저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을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내려보내서 네네.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게 하고 거기 이제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이 일단 마중물이라면 이제는 민간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중앙에 몰려 있던 이런 모든 권한과 예산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자치와 분권의 어떤 형태들을 그래서 뭐 지금도 예산도 7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지방에 돈을 더 내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지방 스스로가 이렇게 좀 정체성을 가지면서 뭔가 좀 그 도시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산을 중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지방의 그러니까 항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예산 항목에 안 맞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네. 거꾸로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하면서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토균형 발전에 마중물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와서는 중앙의 모든 권한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로 이제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분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될 때만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지방의 구심력이 생기면은요, 글로 만약에 뭐가 그쪽이 잘 된다면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좀 갈 텐데. 기업체들이 일단 거기서 창업을 많이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도 안 내려가고 제가 이제 뭘 보고 좀 그랬었냐면은 하이닉스가 공장을 확대하는데 지금 청주에서 확대도 되고 또 구미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100만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자기 돈 들여서 용인에다가 땅을 사갖고 정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아, 기업체들은 정말 수도권 이하 지역으로 가기가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정부적인 대안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지방은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도태되게 내두는 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그거는 아니죠. 아니면 수도권을 좋아하면 수도권에서 살게 하면 되니까 지방은 지방의 특색대로 좀 소규모를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좀 방향성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도시마다 이렇게 좀 컨셉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모든 권한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집중력을 더 이상 발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 이제 도지사라든가 뭐 시장도 이렇게 선출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지방화 시대에 토대는 많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앙에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제는 통 크게 분배를 할 때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지방의 자생력이 생기는데 상당히 가속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그냥 서울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저는 진짜 집값 올라가는 게 싫어요, 솔직히. 강남 올라가는 거 싫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점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에 대한 좀 대안을 좀 듣고 싶었고.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실적으로 나와서 이게 해법이 좋겠습니다. 해법이 의외로 엉뚱한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권한과 행정조직의 개편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오히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본인이 일을 잘하면은 다 잘 되는데 일단 문제 원인을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공격하다 보면은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고맙네요. 저는 유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유, 너무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국토교통부 위원이시니까 지금 이제 가장 뭐 현안이라든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 활동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의 진앙지였죠. 북중러, 한미일 이 갈등의 어떤 체계였는데 이거 상당히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우리 수출 의존도 1위고 대한민국 대기업의 모든 생산 기지가 지금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에 가 있는데 이거 정말 모순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잘 풀리고 미북 간의 관계가 풀려서 저는 거꾸로 이 한반도가 상당히 평화 번영의 그런 새로운 진앙지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시기에 이 4차 산업 혁명 정말 우리가 3차 산업의 끝자리를 조금 붙잡고 이만큼 또 발전을 했거든요. 4차 산업은 이제 우리가 통으로 먹자. 정말 우리가 주도국이 되자. 그럴 여건 ICT 기반 기술이라든가 도시 축조 기술 그걸 다 갖추고 있고 준비도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또 이 4차 산업 혁명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저는 이건 뭐 대한민국 빅3 안에 정말로 이 단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교통에 대한 정책을 이제 새롭게 설계하고 구조도 다시 만들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그 해답은 국토교통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전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시티 수출공사 은퇴하고 사장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수출하시는 그런 역분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좀 꽂아주세요. 우리 빠숑 예, 선생님 뭐 이런 이분의 아주 전문가니까 꼭 같이 이렇게 좀 예, 제가 도와드릴 일 많을 것 같아요.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